안녕하세요. 청주매주입니다. 며칠 전에 꽃집에서 버려지는 맨드람이 얻어왔잖아요. 그 맨드람이 지금 옮겨 심고 있어요. 아우들이 와서 영상을 찍으라고 그랬더니 못 찍는다고 저더러 또 찍으라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동생이 찍고 있습니다. 그렇게만 해도 이쁜디? 아니, 저 삐죽삐죽한 거는 딸이 심고 안 얘가 심고 크니까 그것만 너무 예쁜데? 얘만 심자고. 보세요. 너 얼마나 예쁜지. 근데 걔가 들어가니까 균형이 확 꺾어지는데? 얘를 빼봐 그럼. 아니, 저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잠깐만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지. 얘를 이렇게 놓고 아니, 이렇게 거기 그대로 놓고 놓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? 이쪽 놓고 저쪽 놓고. 이렇게 놓고 이쪽 놓고 아까 그렇게 한거 아니야? 아니야, 그쪽으로. 네 앞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균형이 팍 찌그러들었었어. 그거를 이제 균형을 맞춰서 흙만 채우면 되겠어. 있나요? 가운데 한 개만 있는 게더 난디. 요거 하나 예쁜 거. 그건 너 가져가. 그래. 이렇게 내가 해서, 있는 게 낫지. 이렇게 해서 득템이 되네요, 또. 됐지요? 아우, 너무 예쁘다. 이제 흙 채워주세요. 재활용해서 이걸 뭐 내년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씨앗이 연그렸으면 좋겠다. 하우스 안에다 넣으면은 씨앗 좀 연그릴래나? 이 맨드램이 차도 만들어 먹거든? 어지간하면 연글지 않을까? 글쎄 말이야. 연그렸으면 좋겠어. 나는 거기 자색니파리하고 이 분홍톤 맨드램이가 너무 예쁜 거야. 이렇게 싱싱한 애들만 빼와서 이렇게 따로 심어 놓으니까 어디 뭐흠 하나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고, 그때 화원에서 쏟아 버릴 때에는 진짜 볼품 없었거든요. 더 많았었는데, 아, 그 아이들 다 골라서 찾아올 걸 그랬었다라는 후회감이 자꾸 듭니다. 너무 예쁘니까. 이제 균형 좀 맞춰 보세요. 가운데 것도. 갖고 오자마자 바로 심는다는 게 이건 안 되는 게. 못 들어. 그 화분 무게만 해도 엄청 무거운 화분이야, 그거. 우리 언니가 준 건데요. 언니들이 항아리니 화분이니 다 주워다주고, 어제는 또큰 언니 전화 왔어요. 작은 화분, 저 항아리 가지고 갈래? 그려. 다 치운대요. 이제 연세들이 드시니까. 저도 그래요. 이렇게 화초 키우면서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. 그래서 됐어요.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. 예쁘죠? 네, 예쁘다, 진짜. 물좀 주세요. 네. 저기 조로 물 있어요. 거기다 그냥 두시고요. 흙이 저기서 자꾸 허리 그냥 다쳐요. 뭐냐, 이렇게 그렇게. 맨날 허리 아파서 빌빌대고 하는 동생인데요. 우리 집에 와서 이 꽃만 보면 아주 기운이 펄펄 납니다. 이런 사람들끼리 시골 주택으로 들어가서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,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네요. 저만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긴 있어요. 됐습니다. 이렇게 물까지 줬고요. 이 아이들, 제가 꽃을 볼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쁘게 볼것 같아요. 서리만 안 마치면 오래 갈 것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짧은 영상 맨드라미 옮겨 심는 거 보여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